네,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건강하시죠?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 유튜브도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한 해도 잘 업로드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로맨싱 스타가 리 유니버스 1월 1일이 되면서 새로운 픽업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공지를 보면 네, 이렇게 신 뽑기가 나왔고요. 신년 픽업이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UGX 이제 애들 미르자 신 국가 다크도 같이 나왔는데 뭐 다크가 복각된 것도 이제 뭐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알도라가 먼저 이제 거기 픽업에 있는 알도라 여기서 볼까요? 네, 이 픽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알도라가 있는데 이 알도라의 영혼 본체가 원래 다크예요. 원래 다크는 몸만 있고 네, 알도라가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셋이 결국엔 여기랑 여기랑 다 동일 인물들의 픽업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여기 셋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거 뽑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만 뽑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인과 미르자를 뽑고 싶어요. 네, 알도라는 아예 다른 캐릭 취급을 하더라고요. 있으면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새로 뽑아야 되고 여기 있는 미르자랑 시인은 먼저 나온 UDX 스타일이 있으면 연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시인하고 미르자를 뽑고 싶고요. 막 필수급 캐릭터는 이제 아니게 됐고 미르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뭐 차후 쓸모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픽업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 미르자 뽑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뽑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도 운세를 점치는 용도로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빨리빨리 미르자랑 시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첫 꿈을 드려오라고 하니까 잘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무상 뽑기 10회 뽑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랭이가 떴고요. 기대가 안 되는 노랭이. 자, 이제 코인이 예전처럼 증가가 없네요. 그냥 정석대로 1000개만 줍니다. 천장을 안 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왜 아무것도 안 뛰니? 제라르님을 딸을 이유는 없어 라고 합니다. 야 이씨 진짜 저 핵도 저거. 나도 씨 왜 저게 나오고 있어. 픽업이 나오라고. 자, 30복제 무드. 천장의 기운이 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흰토끼가 뛰었는데
대폭발은 아니네요. 오, 신! 자, 새해 첫 꿈 받으세요. 와, 신 나왔습니다. 신 남아줬네요. 예, 여기 있는 이제 신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기술이 힐이거든요. 힐하면서 상태 이상도 모두 해제합니다. 예, 치기인데 힐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이 두 번째 스킬은 뼈부수기, 완력 저하. 세 번째 기술은 치기와 양속성 기술인데 전체 공격이고 모럴업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서 아군 전체에 버프를 주는 거죠. 공격 버프. 예, 쏠쏠하게 쓸모가 있고요. 어빌리티를 보시면은 네, 치유자의 힘, 이제 본인 피회복, 방어 강화가 있고 두 번째 스킬은 이제 일치 단결이 있네요. 예, 이제 아군 전원이 생존하고 있으면 데미지 증가와 본인이 받는 데미지 감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형 캐릭터 뭐 게오르그라든가 최종 황제의 여자 같은 거 애들을 붙여놓으면 좀 생존력도 좋고 이제 방어력도 좋겠죠. 뭐 오버텐션은 뭐 그냥 데미지 좋다고 하는 거니까 뭐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UDX 스타일이 있으면 매턴 양속 볼로로 쓰거나 치기 양속성 볼로로 쓰거나 아니면은 먼저 나온 시인을 본체로 쓰면 버프하면서 힐러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시인을 얻었습니다. 40분 만에 얻었고요. 이제 미르자를 얻어야겠죠? 미르자 빨리 얻었으면 좋겠네요. 안 나왔습니다. 인토끼 터지시란 터졌다. 아, 봐봐라 이씨 엿먹이네. 아, 왜 중복이야. 아, 뭐야. 아, 뭐야. 대폭발 나오면 뭐해. 아이씨. 60법이네요. 아우, 씨. 현타, 씨. 또 흰도끼. 오, 뭐야. 두번 연속 대폭발입니다. 난 이런 옷은 입기 싫었는데. 알더라. 네, 알도라 나왔습니다. 오! 좋아! 새해 어울리는 옷이야. 네, 미드자까지. 야, 올 걸레. 네, 결국 올 컬렉을 했네요. 70분 만에 올컬렉. 오, 이거 꽤 성적이 준수하네요. 올해 운이 조금 괜찮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하, 여기 알도라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빌리티에 맡긴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뒤지면 아군 전체 피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피아나 뭐 바닷달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사생결단이 있는데 이게 자기 최대 피가 아닌 경우 추가 데미지가 있고 빈사시에도 추가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피가 이제 많이 떨어져야 돼요. 얘는 그래야 화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스킬이 있는데 이게 쓰면은 피가 깎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걸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킬 불쥐로 정신력을 깎는 용도로 이제 하면서 BP를 모으다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스킬 불꽃 셔틀콕으로 이제 딜을 이제 주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가 뭐 쳐 뒤지면 이제 다시 살리고 아군 전체 피 회복도 해주고 뭐 그런 로테이션으로 돌리라고 쓰는 캐릭터 같습니다. 네, 얘는 또 슬퍼 캐릭터니까 봉영검을 지어주면 아무래도 좋겠죠. 게다가 뭐 지능도 좀 높다고 하니까 네 이제 폴카한테 봉영검을 들려줬는데 아 얘마고 또 뭘 쓰지 하는 경우 아도라를 이제 그렇게 폴카처럼 봉영검을 주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첫 뒤져야지만 이제 화력이 오르고 아군의 이제 피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본인이 희생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르자. 네, 미르자는 뭐 저번 미르자랑 사용처는 비슷해요. 첫 번째 업에 테마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음속성 공격은 무효고요. 반격에 세인트 파이어를 씁니다. 네, 뭐 검의 진수는 뭐 데미지랑 본인이 맞는 데미지 감소한다니까 그따 치고 뭐 위크 텐션이 있으니까 데미지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저번 미르자랑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지능이 좀 높으니까 세인트 파이어의 딜이 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요 새벽녘이란 기술이 있는데 요게 술법이에요. 그래서 양속성 공격과 화속성 공격에 술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주회 때 좀 쓸만할 것 같고요. 요 레프티 포크 다섯 번이나 공격을 하는 기술인데 대신에 첫 턴에는 못 씁니다. 하지만은 이제 쓰면 다섯 번이나 때리기 때문에 화력이 좋겠죠. 그리고 완력과 지능을 올린다고 하니까 데미지가 갈수록 상승할 거고 지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반격 세인트 파이어의 화력도 좀 늘어날 겁니다. 네. 첫 턴부터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신규 스타일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친구가 파워 차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걸 개성해 줘가지고 같이 쓰라고 미리 좀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제 밑밥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예전처럼 이제 미르자가 엄청 좋은 딜러가 아니게 된 이제 환경이 되어 버렸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좋은 딜러라고 볼 수 있겠고 음속성 이제 보스를 만나게 되면 방어 되게 어울리는 딜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번 만에 올컬렉 아주 좋은 성적인 것 같아요. 올해 운은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교환을 해버리겠습니다. 뭐 시인을 두 번 뽑았죠. 어차피 다 좋아하고 모을 거니까 그냥 시인만 다 모으고요. 강화제도 네, 70번의 올컬렉. 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배 아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조금 이제,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아주 미세 같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고, 뭐 뽑기 영상으로 재미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되니까, 네, 적당히 좀 봐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큰 뽑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뽑기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뽑기 일찍 끝난 거 네,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인하고 미르자 뽑았으니까 한번 써먹는 영상도 찍어 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영상 봐주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